블박차가 저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비보호에 좌회전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아이코 오토바이가 예 여기쯤 오고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가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거 한 15m 좀더 될까요? 또 내가 들어가고 오토바이 오고 오토바이 거리가 글쎄요 여기서 이제 꺾을 거죠? 꺾습니다. 예 빗길에 오토바이가 이번 사고 과실 몇 대면서로 보입니까? 블박차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는 명확치는 않은데요. 설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오토바이가 저 앞에 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100대 빵은 인정 못한다. 80대 20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아, 어떤가요? 그 오토바이에게도 20%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먼저 투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00대 빵이다. 아,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80대 20이다.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인데 80대 20이라는 의견도 있네요. 네, 80대 20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2%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가 이거 제한속도 50일 것 같은데요. 보세요. 제한속도 얼마인지. 네, 제한속도 50에 그럼 20% 감속해야 되죠. 40. 아, 제한속도 50으로 갔을 때 22에서 26m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는 조금 더 필요하죠. 빗길에 20% 감속하더라도 오히려 미끄러지기 때문에 정지거리는 한 26m에 못 멈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블박차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블박차 언제쯤 넘어가는지 보세요. 요 선을 보세요. 선. 요 선. 요 선을 벗어날 때. 자. 이제서 막 꺾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안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상의 선을 그었으면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저기서 한 횡단보도까지 15m가 채안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 횡단보도까지 또한 10m 좀 넘을까요? 10m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거리가 30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박차인데 블박차 가잖아요. 가잖아요. 이만큼 갔잖아요. 예. 저때딱 꺾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정지거리가 안될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예요.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100대 빵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100대 빵 아니라고 선택하신 분들, 블박차 꺾는 순간 급제동하더라도 오토바이는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과연 몇대 몇일까요? 블박차 쪽에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오토바이 쪽에서 질문한 겁니다. 오토바이 쪽에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100% 100대 빵 100%로 아유 한분또 아, 난 끝까지 100대 빵 아니야라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좀 아쉽습니다. 저는 100대 빵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렇게 갑자기 쑥 들어오면 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100대 빵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좀 비가 좀 내리고 조금 어두워두고 갈 저, 날이 좀 흐릴 때 그럴 때 100대 빵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험사에서 끝까지 100대 빵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제가 소송했습니다. 법원에서 100대 빵 판결 받았던 네, 아주 비보호 좌회전의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깜빡 켜고 거리상으로 볼 때요. 거리상으로 볼때 상대가 꺾어 들어오는 이때 꺾어 들어올 때 예. 요 블박차 좀 뒤에 있으니까요. 여기는 또 교차로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험사가 비보호 좌회전은 100대 빵은 아니다. 끝까지 이겼어요. 소송 갔죠. 법원에서. 아, 당연히 100대 빵이죠. 깜빡이. 아무리 깜빡이 우리는 깜빡이까지 키워놨다. 깜빡이야 무관해요. 아,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이요. 그두 차의 차간 거리가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때쯤, 예. 차간 거리 비슷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못피할 것 같아요. 아, 오토바이 측에서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그러면 상대편 영상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네, 상대편을 통해서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받았대요.
상대편도 영상 주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분께서 이분과 저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것은 이어폰을 끼고서 들어보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이어폰을 끼고 들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 CCTV가 있으면 좋겠죠. 네, CCTV 두 차가 다 보이는. 경찰에 사고 접수부터 해야 될까요? 운전자 분께서는 80대 20이나 100대 빵이나 할증은 똑같이 되니까 경찰에 사고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100대 빵 하자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80대 20을 주장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태도가 바르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겠지요. 미운 건 상대 보험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전자 측에서 다시 운전자도 80대 20 주장한대요. 비보자전은 100대 빵 없어. 네. 근데 이분께서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80대 20이라는데요. 오토바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비보좌회전에서 법원까지 가서 100대빵 받은 그런 사례들을 여러 건 봤는데요. 줄줄이 좌회전일 때는 100대빵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또 과속했을 때도 안 될 수 있다 그랬죠. 저는 줄줄이도, 좌회전차가 줄줄이도 아니고요. 오토바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딴짓한 것도 아니고요. 예. 저는 100대빵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야. 네, 백대빵이 오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처음에는 경찰에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백대빵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80대 20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네, 사고 접수해야 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추석에 와이프 혼자 4살짜리 아이 돌보면서 장사하고 있어요. 새벽 1시 30분에 마감해서 2시 반 정도에 집에 도착해서 또다시 9시 출근해야 하는 와이프인데요. 너무 죄책감이 드네요. 이번에 계시겠죠? 저 오토바이 먼저 부딪히면서요. 경찰에 접수, 블박스 운전자가 80대 20 주장하면 경찰에 접수해야 되겠네요. 한 번 더 기회는 주세요. 꼭 경찰에 접수해서 벌점과 벌칙금 부과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기회는 더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하지 말래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경찰에 신고해야죠. 지금 아직도 입원 중이신가요? 이게 언제 사고인가요? 사고가 지난 8월 30일, 8월 30일입니다. 지금 벌써 열흘 됐네요. 아직까지 입원 중이신가요? 네, 그랬더니 어디를 얼마나 다치셨나요? 현재 발목, 무릎 타박상, 채찍질의 손상. 채찍질은 이렇게 경추염좌 채찍질 손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긴장 내용이며 8월 30일부터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복해서 나와보려고 걸어보려고도 하고 있는데 근육에서 두둑두둑 하면서 걷지 못하겠어요. 골절은 아니라고 하지만 통증이 지금 소독 드레싱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왼쪽 다리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무릎, 발, 등 왼쪽 오른쪽인가요? 등? 네, 등짝인가요? 하여튼 여기저기 멍든 건지 인대 손상인지 너무 아파서 다음 주에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휠체어가 없으면 걷기가 불편합니다. 아이 참. 이런 사고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80대 20 주장할 겁니까? 이건 100대 빵이어야 오라 보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아주 풍성하게 보내야 될 추석에 아직도 휠체어 없으면 걷지를 못하니까 아빠는 병원에서 엄마는 4살짜리 꼬맹이랑 집에서 얼마나 우울한 추석일까요?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